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전향단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참된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바로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선도들에게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죠. 우리가 가야 될 곳, 인생의 종착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77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77억. 생각만 하면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또 이 세상에 모든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인생, 야, 한 번 죽는 거 재미나게 살아보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될 정착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저 나그네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종착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질병이라든지 또 죽음에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깨닫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다니엘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인생도 역시 짧은 인생이구나,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요, 고인을 이렇게 천국에 환송하고 또 위가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각자 나 자신도 가야 될 길이 이곳이라는 것을 스스로 목격하고 또 깨닫고 앞으로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참석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역대상 29장 15절에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의구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선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선도는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고향이 있죠. 모든 만물에는 고향이 있습니다. 뭐 서울이다, 부산이다, 뭐 미국이다, 일본이다, 콜롬비아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고향이 있잖아요. 저도 일본 홋카이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누구나 고향이 생각이 나고 이 아름다운 곳 그리워하죠. 타향살이를 하는 그 아픔, 괴로움은 경험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지, 외롭고 쓸쓸한지, 또 고향이 그리운지를 다 알고 계시죠. 이 고향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오래도록 누리고 살던 그런 장소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천지 만물 모두에게는 다
다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흙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피조물의 원리에 따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고향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연어를 보면 알잖아요. 연어. 연어는 항상 자기가 태어난 것을 힘차게 달려나가서 거기서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창세기를 볼 때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죄악된 인간은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내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면은 내가 어디로 왔는지, 우리의 고향이 천국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고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하늘의 본향,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거할 그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살면서 자기 고향이 육신의 고향이 생각이 났다는 사실이죠. 평안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정말 잘 살고 있던 그 고향,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정말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본향은 어떤 것입니까? 이 본향은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본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트리스라는 단어인데 아버지 또는 부모라는 단어에 파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잘 아시듯이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의 세계, 안식의 세계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하늘의 본향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이 땅에서 너무 잘 되니까
또 본향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돼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선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나그네의 삶.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사람.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에 내일의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잠언서 27장 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 나이를 속도로 계산을 하잖아요. 50대면 50마일, 70대면 70마일. 저도 요즘 들어서 아직 젊지만 그러나 야 진짜 24시간이 모자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야, 하루가 30시간이면 좀 좋겠다. 좀 더 잠도 자고 일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이렇게 1년이 가는 것도 느껴지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삶이 길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영수가 70에서 80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은 사실상 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단의 자녀님의 천국 환송 예배, 오늘 하간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환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내면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녀님께서 복된 삶을 사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환송,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다. 또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는 모습은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시는 모습을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왔지만 이렇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그 모습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사실 장로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렇게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키우시고 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또 우리 모든 선도님들의 본이 돼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던 그 모습이 너무 멋지고 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일찍이 말씀을 만나서 평생을 이렇게 말씀 앞에 살아오셨잖아요. 참으로 멋진 삶이죠. 특히 우리 유가족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찬양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훈 집사님하고 이성재 목사님이 나오셔서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녀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셨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모습이 참 감사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자녀님께서도 참된 나그네의 인생을 사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우리 선도님들도 역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짧은 인생이죠.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믿음의 유산, 열매를 많이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요, 우리가 항상 오늘이라고 그 주어지는 시간을 값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매사에 열심히 하는 선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헛되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는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그네 인생은 미련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삶입니다. 주어진 현재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죠. 충실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현재에 매달려가지고 애걸복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저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외국인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짐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저도 언제 일본에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짐을 가볍게 살았어요. 그래서 야, 결혼하고서도 이것저것 사지 않고 야,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러면서 예,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흔히 호텔이나 그런데 여행 가시면서 호텔에 들어가시면은 호텔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바로 나오시잖아요. TV가 작다고 TV를 큰 거 사시고 냉장고 작다고 냉장고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예.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저 호텔에서 그냥 대충대충 있다가 나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 하늘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결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룻밤 묵고가는 그런 여관 정도로만 그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늘나라로 간다, 집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모든 욕심 다 벗어버리고 오직 위에만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선도들도 이제 잠깐 여기 살다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갔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돈도 벌지도 말고 뭐 세상에서 대충대충 살아라 이런 건 아니죠. 단지 분에 넘치는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함이 없는 재물, 이 땅의 곳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선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는 올바른 소유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 세상이라는 공간 그리고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죠. 이 세상과 세월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단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있을 때 그것을 호텔처럼 다 빌려 쓰는 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서도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이거 내 거야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제약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욕심이다, 교만이다 라고 하죠. 근데 그 결국에는 그 욕심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나와 있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욕심으로부터. 나에게 욕심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가 있고요. 또 믿음으로 하늘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욕심, 소망이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나그네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없어져도 그저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참된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 구약에서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욥.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철두철미하게 믿음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인간인데 어떻게 욕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저희들이 참된 나그네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에게 있어서 시간, 세월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뜻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맡겨주신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도구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찾아가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섬기는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주 목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 선도들, 우리 늘품교회 선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사람이 필요 이상의 것을 다 욕심을 내고 살아갈 때 불편, 불만은 나오게 돼요. 또 남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나그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그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 본향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나그네들이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곳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선도님들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행진하는 그런 믿음의 나그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고 오신 것처럼 정말 이 우리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성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역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짐 없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뢰한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날마다 기쁨과 절대적인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는 욕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적인 그런 나의 인간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정직게 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헌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드리는 손길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9장